엄마들이 앞서서 고민을 해주시오. 해결되셨어요, 고민? 왜 세면이록부에 앞으로는 입학사정관제가 돼서요, 고1부터 고3까지 진로가 일관돼야 돼요. 1학년 때 기자 했다가 뭐 2학년 때 뭐 했다 이러면 안 돼요. 한 줄 한 줄이 소중한데. 또 애하고 부모하고 의견 일치해야 돼. 애는 변호사인데 엄마는 의사야. 그러면 이거 망하는 거야. 그걸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. 근데 나중에 물론 바뀔 수도 있지만, 저는 제품 디자인을 다 하고 거꾸로 역발상으로 갖고, 그럼 우리나라 디자인 하면 어느 동네 가면 애가 저 볼 수 있냐? 체험학습. 저는 명동을 데리고 왔습니다. 애를 데리고, 방학이니까 애를 데리고, 명동에서 여기가 우리나라 패션의 일본이다. 여기 보면 커다란 윈도우가 있는데, 이 윈도우에 물건을 전시하는 것도 그냥 정원이 옆에 있다는 게 아니다. 그거 무슨 직업? 디스플레이어라는 직업.